여러분 힙합 좋아하시나요? I say hip, you say hop, hip, hop. 한동안 이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요즘 이 힙합 장르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죠? 이 랩 가사들을 들어보면요. 와, 어떻게 이런 가사들을 쓰지? 하고 감탄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그 딱딱 맞아떨어지는 나임. 저는 그냥 끝말잇기도 어려운데 말이죠. 자, 오늘 읽을 글은 래퍼에 관한 에세이입니다. 여러분 모두 귀는 쫑긋, 얼굴은 방긋, 내 기분은 굿. 아, 정말 저질라입니다. 그쵸? 북적북적 오늘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곡 드렁큰 타임거의 리콜 샷 들었습니다. 오프닝 하기 전에 첫 오프닝 곡 나가기 전에 갑자기 컴퓨터가 멈춰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다들 예상하셨죠? 에벨리고님, 요 신나요 신나요 하시고 질책하셨고요. 대리기사님, 채나님 오늘도 고생해줘요. 소희는 좀 듣다 아시죠? 꿈나라 여행 갑니다. 혹시 최하나님 꿈꾸면 로또 사야지? 하시네요. 로또. 제가 꿈에서 나타나서 번호를 혹시 불러드려. 그게 당첨된다면 저한테 한 10% 정도? 어때요? 로키마루님은 라임을 하시려면 공갈 정도는 해야죠. 하시면서 다큰 어른들이 발끈하고 죽어라 덤비는 어그로를 끌려면 이 정도는 하셔야 합니다. 하시고요. 아, 라임. 제가 이 오프닝을 쓰면서 뭔가 쌈박한 여러분의 귀를 정말 쫑긋하게 만들 라임을 쓰고 싶었는데 아무리 머리를 돌돌돌 굴려봐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안 되나 봐요. 네비더님, 광주 창립총회 6월 20일날 있는 광주 창립총회 공지해 주시네요. 창립총회 및 한마당 대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세계 광주 엑스포 주재관 2층 빛아트홀에서 열리고요. 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열린다고 하네요. 선마님 오셨고요. 문광님, 에마리오님, 헤비멘탈님 오셨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최혜윤의 북적북적, 뒤통수를 긁적긁적, 여름비는 추적추적, 그녀의 외모는 이기적, 우리가 모인 것은 기적. 예! 소녀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의 라임, 두 개죠? 두 개의 라임을 완성시키세요? 와, 대단하신데요. 로키마루님의 라임은, 나의 라임은 오렌지 나무입니다. 아, 하고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시네요. 그럼요, 사과하셔야 될 것 같군요. 하모니님, 항상 이 시간에는 장갑 끼고 있어서 출첵을 잘 못했습니다. 잠깐 장갑 벗고 출첵해요. 목소리 정감이 가는군요. 북적북적과 잘 어울려요 하시고요. 이 장갑 끼고 있으면 맞아요. 핸드폰 만지기가 어렵죠? 이 겨울에는 우리 추우니까 장갑 많이 끼잖아요. 전 그래서 그럴 때, 펜은 없고 장갑 벗기 싫을 때, 그 근처 슈퍼마켓에 들어가서요, 소세지를 샀어요. 소세지로 터치 되는 거 아세요? 소세지도 터치 되고요, 귤도 터치 돼요, 귤껍질. 귤껍질로도 터치를 종종 했었답니다. 그냥 근처에 보이는 것 중에 긁다 보면 열 중에 한두 개는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아, 오리아빠님 공지하셨네요. 전북지역협의회 6월 정기모임 6월 14일 일요일 오후 4시에 전북 군산시 산북동 모방산에서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린다고 하시네요. 네, 게시판 가실 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에세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게 노래, 김중혁 산문집입니다. 여기에서 힙합에 관련된 에세이 부분이 있어서요. 읽다가 저도 여기 나온 노래들을 들으면서 가사만 듣는 것하고 확실히 이 노래를 듣는 건 느낌이 또 확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삐삐삐삐한 삐삐삐삐삐 같은 삐삐삐들아. 선입관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하지만 때로는 얼굴도 보지 않고 선입관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실례를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래퍼를 만나기 전에 선입관을 갖고 말았다. 래퍼에 대한 선입관은 아마 8마일 같은 영화나 여러 가지 폭력 사건에 연루된 래퍼들 때문이었을 텐데 내 상상 속의 그들은 철근을 잘근잘근 씹어먹을 기세로 폭주하는 엄청나게 거친 사람들. 입속에 가득 들어찬 단어와 문장이 특히 욕을 메시가 축구공 다르듯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공연 때문에 랍티미스트를 만나러 가는 길. 내 머릿속에는 한번 시작되어 도저히 멈출 수 없게 되어버린 수많은 상상들이 날뛰고 있었다. 일단 만나면 욕 한두 마디 뱉는 걸로 인사를 대신하고 대화 중간중간에는 디스가 듬뿍 담긴 말씀도 해주시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는 이런 젠장! 난 이런 건 못해요! 하면서 나가버리는 장면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카페에 도착했더니 아직 래퍼들이 오지 않은 관계로 불안한 마음을 다잡으며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았다. 아, 예비군 훈련에 좀 늦는데요. 예비군 훈련? 아, 래퍼들도 예비군 훈련을 받는구나. 당연한 일인데 낯설기만 했다. 주인공 랍티미스트와 함께 만나기로 한 뮤지션 DC가 예비군 훈련을 받고 온다는 거였다. 예비군 훈련을 받아봐서 알지만 거긴 자유로운 영혼들이 갈만한 곳이 아니다. 하긴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는 건 군대를 다녀왔다는 건데 래퍼들도 군대에 가긴 가야겠지. 나의 선입관과 한국의 현실이 충돌하면서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다. 래퍼들이 인사계나 주임 상사에게 욕을 섞어 인사하고 소대장에게 디스하는 군대 장면은 도저히 상상 못하겠다. 자리에 나온 랍티미스트와 DC는 어찌나 준수한 청년들이었는지 이상한 상상으로 반나절을 보낸 나 자신이 부끄럽기까지 했다. 모든 래퍼님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공연 직전에 예비군 훈련이 또다시 화두에 올랐다. 공연 다음 날 래퍼 라임어택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는 거였는데 DC와 라임어택의 대화가 아주 들을만했다. 실제 대화는 훨씬 리드미컬했지만 그걸 옮길 재주가 없는 관계로 평범하게 옮기자면 아래와 같다. 야, 나는 군대에서 총 되게 잘 썼어. 나는 타깃이 보이지도 않는다더라. 다른 애들은 사격 끝나고 나면 귀가 멍멍하다는데 나는 총 쏠 때 귀가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 어릴 때부터 하도 음악을 크게 들어서 귀가 잘 안 들려. 총소리쯤이야 끄떡없지. 나도 그래. 헤드폰 쓰면 한쪽 귀 잘 안 들려. 듣고 있으니 웃음이 나면서도 나름 직업병을 앓고 있는 젊은이들의 마음이 짠해지기도 했다. 라티미스트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드렁큰 타이거의 여덟 번째 앨범 Feel Good Music을 통해서였다. 이 앨범에는 좋은 곡들이 많지만 내가 앨범의 백미로 꼽는 부분은 랍티미스트의 스킷. 음악에 미친 랍티미스트는 오늘도 밤을 새워와 이어져 나오는 트루 로맨스다. 스킷에는 랍티미스트와 랍티미스트의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그 대화가 눈물겹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다. 혁기야, 지금 몇 시니? 새벽 3시야. 만날 밤낮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아, 냅둬.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다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야. 엄마는 답답하지. 동생은 취직한다고 자격증도 따고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할 거니? 엄마 친구들한테 할 말이 없어. 엄마, 드렁큰 타이거 알지? 드렁큰 타이거가 나한테 연락이 했어.
드렁큰 타이거가 너한테 왜 연락을 해? 널 뭘 보고? 들어봐. 들어보라는 라피미스트의 목소리에 이어서 트루로맨스의 플루트 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나는 그만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다. 라피미스트와 이야기를 하던 중 그 부분에서 울고 말았다고 고백했더니 형, 진짜요? 라며 신기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내 얘기일 뿐 아니라 새벽 3시에 방구석에 틀어박혀 뭔가를 만들어내는 모든 젊은이들의 이야기이고 자격증 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는 비생산 어떤 얘기가 바로 쓸데없는 생각 좀 그만하라 는 거였는데 쓸데없는 생각의 결정체인 소설을 쓰며 살고 있으니 나름 반전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어머니, 동생의 좋은 자격증으로 인해서 취직해 열심히 회사에 다니다가 갑자기 힘들 때, 그리고 인생이 고달플 때, 아마 형의 음악에서 위안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나의 꿈이여 어디에. 행복한 웃음을 띠는 사람들의 어깨를 비켜가면서 조용히 걷는다. 네, 라피미스트의 나를 불러본다, 그리고 라일락 두 곡 이어들었어요. 로니님, 머리도 어깨도 흔들흔들 노래도 좋아요 하시고요. 흐흐님은 한때 한여름에 힙합만 주구장창 들은 기억이 있어요. 좋네요 하세요. 저도 힙합 좋아하는데 뭐 막 완전 굉장히 잘할 정도로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좋아하는데 저는 약간 그거 있죠? 왜, 그, 힙합도 약간 종류가 다르잖아요. 막,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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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힙합이 있고. 저 약간 감성 힙합. 가사 좋은 류. 가사가 심금을 울리는 류. 심장 찾는 류의 노래를 많이 좋아해요. 아니에스님, 혜윤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에 오랜만에 출첵하네요. 회사에서 살짝 이어폰으로 듣습니다. 하고, 오랜만에 와주셨어요. 아, 그러게요. 정말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니 더 반갑군요. 에비얼리고님은 오전부터 신나면 오늘 어쩌려고 하시면서 좋아요 하시네요. 근데 저도 이 신나요 글을 보고 이 노래가 신나나? 저는 이런 감성 랩들을 들으며 아, 참 가사가 좋군. 하 거의 감탄하면서 혼자 아련아련해하면서 듣는 스타일이라 그래요. 근데 신나죠? 좋죠, 노래들 다. 저도 이 랍티미스트 이번 에세이 읽으면서 들었는데 노래가 좋아가지고 또 많이 찾아서 전곡을 들어봤어요. 좋더라고요. 변현주 사랑해님은 MC 혜윤 왜 버벅여요? 하면서 제가 좀 버벅였죠, 오늘? 빵심 부족, 호빵 드시면서 하세요. 하고 요새 며칠째 출첵하실 때마다 이 호빵맨 사진을 올려주시는데 호빵 호빵은 그 껍질 먼저 벗겨서 먹고 그 보들보들한 빵을 보면서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호빵도 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자칫 잘못 데우면 안이 차가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데우면 질겨져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여러모로 전문적인 스킬로 데우는 방법이 필요한데 뭐 요새는 여름이라 사실 호빵이 생각나진 않네요. 아무리 저를 이렇게 유혹하려 하셔도 전 전혀 유혹받지 않습니다. 뭐 호빵은 별로 안 땡겨서요. 저도 나름의 빵에 대한 호불호가 있다고요. 찌잘찌다님, 라디오는 들어야죠. 출석합니다. 하세요. 그래도 라디오는 들어야지. 그래도 요새 메르스 때문에 그런가요? 왠지 싱숭생숭하죠. 메르스, 정말 걱정 없다가
워낙 이런저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니까요. 정말 뭐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글이 또 한참 올라오면 그걸 보면서 마음을 놓았다가 또 뭐 이게 변종 바이러스가 됐다 더 조심해야 한다는 글이 막 올라오면 또 더 걱정이 됐다가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어쨌거나 면역력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냥 하루 종일 잤어요. 운동도 안 하고 집에 가서 도착하니까 7시쯤 됐었는데 집에서 정말 그대로 잠깐만 누웠다 씻어야지 했는데 눈을 감았다 뜨니까 아침인 거예요. 어제 화장도 못 지우고 잘 정도로 제가 피곤했나 봐요. 그렇게 하루 한 12시간 넘게 자고 났더니 좀 기운이 충전은 된 것 같네요. 근데 머리가 아직 좀 멍해요. 너무 많이 자서 뇌가 다 깨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아, 이 멍한 기분으로 노래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하나 선곡을 해봤어요. PK해만의 못 잊어. 네, 동명천세단님 오셨고요. 창라에서님 오늘 방송 좋아요. X만 개 눌러요. 아, 좋아요 곱하기 만 개? 네, 많이 누르자는 얘기인 거죠? 저도 선뜻 이해를 못했네요. 아무튼 좋아요 많이 눌러요. 하트하트 해주시네요. 네,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하이머딩거님이 MC하면 데프콘 형님이죠. 데프콘 형님, 소녀님도 저도 원해요 하십니다. 그래서 당장 생각이 나서 저도 한 곡을 선곡했어요. 데프콘의 래퍼들이 헤어지는 방법 듣고 오도록 할게요. 그 사람이 나를 떠나요. 눈물이 마르질 않죠. 불안한 이별이 또 시작된 건지. 사랑이 나를 떠나요. 언젠간 돌아오겠죠. I cannot live without you love no more. Yeah. It's your boy, T-Kong. This song is another generation. Break us to make us. Make us to break us. Break us to make us. 네, 소소님. 화이팅! 너도 나도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주말이 다가와요 하시고요. 맞아요. 주말이 이제 내일 하루만 버티면 다가옵니다. 드디어 목요일까지 왔어요. 어떻게 목요일까지 왔네요. 네, 우리 모두 기운을 내도록 해봐요. 자, 흐흐님, 몸 안에선 한바탕 전쟁이 치러졌을지도 그러면 몸이 일찍 재운다고 합니다. 전쟁 치를 준비를 하려고요. 하면서 오늘 몸보신 좋은 거 드세요 하시네요. 아,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었잖아요. 자꾸 면역력 핑계를 대면서 이것저것 먹게 돼요. 아, 그래, 이게 다 면역력에 필요한 거야 하면서요. 변현주 사랑해님 한 발 늦으셨네요. 데프콘의 힙합 유치원 신청하셨습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신청해주세요. 그때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난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어른이 될까요? 친구들과 함께 매일매일 고민을 해봤죠? 하는 가사. 힙합 유치원도 귀엽죠, 노래. 데프콘 노래가 정말 듣다 보면 좋은 노래 굉장히 많은데요. 내가 좋아님은 라떼 한 잔이요 하면서 머그잔의 라떼, 하트 모양 라떼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와, 라떼. 오늘은 왠지 라떼 한 잔 갑자기 급 땡기는데요. 선마님도 아우 신나네요. 힙합 하시고요. 사용자님이 요즘 낙타가 문제가 많은데 어제 그렇게 만나기 힘든 낙타를 만났습니다. 아들내미도 낙타랑 접촉을 했는데 오늘 학교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네요. 크크크크 하면서 그 문제, 그 아들 문제집에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동물원에 있는 타조와 낙타의 다리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하는 질문에 낙타 사진이 떡하니 박혀있네요. 위험한데요? 아, 북적북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낙타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요 선곡을 해봤습니다. 요즘 가장 위험한 앨범이라고 불리고 있는 앨범이 있습니다. 빈지노의 24대 26 앨범에 표지에 낙타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심지어 이 노래에 If I Die Tomorrow라는 수록곡이 있다고 합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고요. 여러분, 내일은 금요일이에요. 우리 기분 좋게
이 주말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버텨보도록 해봐요. 다들 우리는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 모두 안녕.